이번 강의에서는요, 비재차 미방의 이제 마지막 형태인데요. 매개 변수 변화법, 내지 뭐, 롱스카인 해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롱스카인이 이렇게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롱스카인 해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롱스카인 이제 행렬식을 이제 그 가져가지고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요, 롱스카인 이제 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했던요, 우리가 두번 강의에서 했던요, 엑스 펑션, 이 엑셋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모양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xn승의 모양. 이런 모양들. 물론 이제 거기서 xn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수의 모양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in x 내지는 cos x의 일차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요.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제 그 모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개변수 변화법이에요. 사실은 이 매개변수 변화법이 가장 있잖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매개변수 변화법의 단점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모양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던 형태가 아닌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부터 매개변수 변화법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편입시험 자체로서는 이것 자체는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많이 공학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모양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똑같이 따라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일단은요, 우리가 롱스카인 있잖아요. 롱스카인. 그, 롱스카인 그 행렬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롱스카인 행렬식인데, 우리가 만약에요, 어떤 있잖아요. 어떤 만약에 UX하고 만약에 VX가 있다. 이거. UX하고 만약에 VX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겁니다. 확인할 때 보면요, 우리가 두 개, 함수가 두 개짜리만 이렇게 있으면은, 함수가 비례가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곱했을 때 여기에 얼마를 곱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3개 이상 넘어가면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것에 1차 독립 종속을 확인하라. 1차 독립 종속이라는 게 뭐야? 비례 관계를 할수 있느냐. 내지는 요걸 가지고 요걸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데 롱스카인 행렬식이라고 있어요. 롱스카인 행렬식인데 이걸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그대로 쓰죠. UX 그리고 VX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걸 한번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프라임 X 이걸 한번 미분해요. 한번 미분해서 만약에요, 이 롱스카인 행렬식이 만약에 이게 제로가 아니더라. 제로가 아니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독립이에요. 독립입니다. 독립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제로가 나오면, 이게 제로가 나오면 이것이면 이것은 독립.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나올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모양 가지고 이거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고, 독립이란 얘기고, 독립, 1차 독립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퀄로 제로가 되면, 그럼 뭔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렬식. 선형대수에서 보면은 이것은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퀄로 제로면 종속 이것은 뭡니까? 독립이다. 이겁니다. 이게 종속이 될 때는요, 종속이 될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하고 이것에서 하나만 이것에 요거하고 요것이다 그러면 종속이 되면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쓸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독립이다 그러면 다 필요하게 되는 거고 종속이다 그러면 뭡니까? 나머지 걸 가지고 나머지 어떤 걸 가지고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거 예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뭐 그전에 보면 인하대학교에서 잠깐 이렇게 맛을 이제 본 적은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만약에 사인 x 그리고 코사인 x 그리고 이 함수들이 과연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 만약에 확인해 봐라 이게. 근데 롱스카인 행렬식 이제 가보죠. 가보는데 이거 롱스카인 행렬식은 여기가 사인 x 그리고 코사인 x 그리고 1입니다. 요것도 이따가 이제 사용할 겁니다. 자, 이것은 미분하니까 코사인 x고 요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고 요거 미분하니까 제로고. 다시 한번 또 미분합니다. 이제 한번더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짜리 모양 한번더 미분 들어갑니다. 더 미분 들어가서 이것은 미분하니까 뭐죠? 마이너스 사인 x. 한번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또 미분하니까 얼마죠? 제로죠. 자, 이걸 계산해 보는데요. 행렬식이니까 선형대수 파트를 가보시면 이것을 라플라스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빼고 나니까 AD 마이너스 BC거든요. BC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죠? 사인 제곱 x다 보니까 이것은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진 않지요. 제로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서로가 뭡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에는 독립이기 때문에 요것이 만약에 해가 나오면 이것이 해가 전부가 된다.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뭐 만약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다음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x는 과연 독립이냐 종속이냐 확인해 보라. 이제 기저가 될수 있냐 안 되냐 뭐 그런 얘기 똑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요, 이거를 지금부터 가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만약에 종속이 되면요, 이거 두개 내지는 뭐 어떤 걸 가지고 적당해서 나머지 하나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것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x의 제곱, 이것은 x의 미분하니까. 2에다가 x 마이너스 미분하니까 x 플러스 미분하니까 얼마죠? 1. 다시 한번 미분하니까 얼마? 미분하니까 2. 미분하니까 얼마죠? 2. 미분하니까 얼마? 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자, 이걸 이제 계산해 볼까요? 계산해 보게 되면요, 요거의 모양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0을 만들까요? 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거 선택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곱해서 한번 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더하니까 이것의 모양은 제로죠.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더하면, 모양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5부터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에다가 x에다가 x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로 보다 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2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요, 이제 행렬식 계산해서 이것을 라플라젠케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라플라젠케 하는데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지요. 확인합니다. 이것은 부호가인데 이퀄 제로가 되느냐 아니냐 확인할 거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요.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행렬식의 모양이니까 이것은 x-1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에다가 x-1, 그다음에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는 뭡니까? 여기가 2하고 이렇게 2가 있겠네요. 이렇게 모아야겠습니다. 라플라젠케 이거에서 뭡니까? 행렬식 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여기 공통인수 2가 있어요. 나가고요. 여기 보니까 공통인수가 없나? 없네요. 정리하겠네. 정리. 정리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그럼 정리하니까 이것은 정리한 모양이니까 이것은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마이너스 x제곱, 여기다가 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이것이고, 이거 마이너스 2x인가요? 마이너스 2x에다가 여기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에 요거, 요거니까 플러스 x니까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1이 있겠네요.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의 모양이 되겠고, 그럼 이것은 마찬가지, 똑같이 하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여기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여기는 뭡니까? 플러스 1만 남나요? 플러스만 남고, 여기는 2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것은, 모양이 뭐예요, 이것은? 이것은. 뭐, 똑같네요? 그럼 이거 모양이 뭐냐? 요거하고요, 요, 모양이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D만의 빛이니까 얼마나 이게 제로가 나오죠? 제로가 나온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종속이라는 얘기예요. 종속이니까요, 요거들 사이에는 어떤 것들은요, 나머지 걸 가져가지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나오면은 이거 둘 중에, 뭐, 셋 중에 하나 내지는 두 개만 사놓고 나머지는 없앨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속이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렁스카인 행렬식을 계산해서 1차 독립 종속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요게 있어요. 지금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y, 예를 들어 2 프라임 플러스 y, 아니 뭐, p1x, y 프라임 플러스 p2x, y, 이퀄 여기가요. qx의 모양 이렇게 해서 내지 rx라고 합시다. rx. rx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요, 아무 때나 막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모양이 EX나 다항식의 모양이나 사인, 코사인이 아닐 때 사용해 좋습니다. 이렇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요, 이게 있어요. 요거에 먼저 요 자리가 해를 먼저 구해요. 해를 구하는데 Y는 해가지고 이제는 C1 내지는 뭐 좋습니다. C1에다가 해를 구해요. 해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U1X라고 그러죠. 플러스 요 자리가 제로일 때 해. 그러니까 커먼 솔루션을 구하는 거죠. 지난번처럼 이것을 만들까요? C2에다가 U2X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YP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YP입니다. 이제는 요 자리가 해일 때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했던 방법으로 코시미방 내지는 상수계수를 통해서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U1하고 U2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YP를 구하는데요. YP의 모양은 뭐냐? YP의 모양은 이겁니다. YP의 모양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U1, 여기 이 해하고 관계가 돼요. U1X 곱하기 인테그랄, 렁스카인 행렬,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렁스카인 1 RX가 있어요. RX라는 얘기는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DX 플러스 U2X, U2X, 이렇게 합니다. U2X, 그리고 인테그랄. 이것은 렁스카인 행렬식의 W2 렁스카인 2, 이렇게 합니다. 렁스카인 2에다가 RX 곱한 것, X를 적분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YP를 구하는 이제 공식, 롱스카인. 이거 이제 공식 유도하는 게 있어요. 유도해가지고 하는 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도하면서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요, 여기서 롱스카인 행렬은 뭐냐면요. 롱스카인 행렬식이란 건 뭐냐? 이겁니다. 롱스카인 행렬식이란 것은 요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다 써요. 그러니까 U1하고 U2를 여기다가 씁니다. 써요. 이렇게 씁니다. U1하고 U2를 써요. 그래서 한번 미분하는 거야. 한번 미분, U2 한번 미분해요. 이것이 바로 롱스카인 행렬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롱스카인 1 RX는 뭐냐? 롱스카인 RX요. 이거 보통 책들에 보면요. 책들에 보면 보통 요것이 있잖아요. 요것 따로 해서 뭐 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겁니다. 여기다가요. 여기서 말하는요. RX라는 것은 이따 보면 주의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RX라는 것은요. 저기에 미방에서요. 미방에서 모양에서 RX라는 것은요. 여기서 계수를 1로 만들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만약에 X가 붙어 있다. 그럼 나눠가지고 여기에 모양도 변형되겠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모양이, 여기에 모양이 X가 들어가는 모양으로 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X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 X가 들어있는 모양 나눠가지고 모양을 정리한 것이 바로 RX가 되는 겁니다. 그럼 W1RX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W1RX다. 그러니까 롱스카인1RX다. 그러면요, 요거랑 만나는 거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요거랑 관계된 있잖아. 요거를 다 빼요. 빼가지고 이건 그대로 써요. 써가지고 이것은 U2 프라임 그대로 쓰고 계속 0으로 옵니다. 계속 0으로 오다가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만 뭡니까? 여기다가 RX를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W1RX, 롱스카인1RX, 롱스카인2RX는 뭐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따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죠. 그럼 이것은 롱스카인2는요, 요거랑 만나는 거, 요거랑 만나는, 요거니까 관계된 요거 다 빼는 겁니다. 빼고 나서 요걸 그대로 써요. 쓰고 나서 이것은 U1 프라임에다가 요걸 다 빼요. 다 빼고 나서 0으로 계속 와요. 0으로 계속 오다가 마지막 뭐죠? RX의 모양을 집어넣는 거. 이것이 바로 롱스카인2RX입니다. 물론 여기서 적분하는 모양의 적분상수는 전부 다 뭡니까? 제로 취급하는 겁니다. 특수해야 되니까 적분상수입니다. 자, 이거에 관한 문제를요. 지금도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뭐 이론은 뭐 맨날 그런 거고. 그래서 모양이 그렇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익히다 보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있잖아. 외워지는 그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뭐에 여기다 합치면은 모양이 되겠다.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가봅시다. 계속 같은 스타일의 문제죠. 봅니다. 자, y2' + y = 뭐냐? 이것은 탄젠트 x의 모양이 있다 이겁니다. 탄젠트의 모습이다. 그럼 일단은요, 요것에 이것을 보니까 엑스포넨셜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이것이 모양이 이커로 제로의 모양을 구해요. 구하는데 요게 이제 이거 제로 해까지 중요합니다. 이거 yp를 구할 때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y는 이거 보면은 특성 방식의 모양이 뭐예요? 이게 상수 계수니까 y 이거니까 해가 뭐죠? t는 플러스 마이너스 i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2의 0x승이니까 c1 코사인 여기 얼마? 1x 플러스 C2 사인 1X야. 플러스 YP가 되겠죠. YP인데요. 요게 바로 U1이고 요게 바로 뭡니까? U2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 편입에서는요. 요거 있잖아. 두 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YP를 구하고 싶다. YP의 모양은 이겁니다. 코사인 X. 코사인 X 곱하기 인테그랄 롱스카인. 롱스카인 1 RX DX 플러스 사인 X 인테그랄. 이거 사인 X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YP는 요게 다시 한번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롱스카인 2 RX 요거의 DX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롱스카인이 뭐냐? 롱스카인의 모양은 이렇게 되죠. 롱스카인의 모양은 이렇게요. 요걸 가지고 요겁니다. 이것이 일단 독립이에요. 독립의 모양이니까 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걸 여기다가 코사인 X, 사인 X를 가졌습니다. 요거 제로가 되면 안 돼요. 이 생년식이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죠?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죠.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X가 얼마죠? 1이죠. 요것의 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1이라는 얘기. 이렇게 1이고요. 자, 롱스카인 1은 롱스카인 1의 RX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의 모양은? 자, 여기서요. 여기서 롱스카인 1이니까 여기서요. 롱스카인 1의 요 코사인이랑 요거랑 관계된 건 전부 없애는 겁니다. 없애가지고 요거 그대로 쓰고요. 쓰고서 사인 X의 코사인 X가 되겠죠. 그래서 전부 없애서 0으로 오다가 마지막만 뭡니까? RX의 모양 뭐죠? RX의 모양이란 것은 여기서 최고차항의 모양이 1일 때 나눴을 때 그대로니까 이것이 뭡니까? 탄젠트의 모양이 들어온다.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것은 뭐죠? AD-BC. AD-BC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탄젠트가 뭔가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결국은 이것은 모양이 뭐예요? 이것은 사인, 아, 코사인인가요? 예, 코사인 X분의 뭡니까? 사인 제곱의 모양. 이렇게 정리할 수도 상관없죠. 이렇게입니다. 자, 롱스카인 2RX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계속 옵니다. 이제 롱스카인 2니까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요거랑 관계된 것은 다 빼는 거죠. 요거랑 관계된 것은 전부 빼고 요거 그대로 쓰고요. 쓰고 나서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를 그대로 쓰고 여기는 뭡니까? 계속 0으로 오다가 뭐죠? RX의 모양. RX의 모양이 뭐라고요? 뭐랄까? 이것은 탄젠트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AD만의 BC에서 이건 없어지고 탄젠트가 코사인의 사인이 뭡니까? 사인 X의 모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돼요. YP의 모양. 그래서 코사인 X에다가 인테그랄. 롱스카인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 DX가 되겠고요.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사인 X 인테그랄. 이것은 사인 X 뭐죠? DX가 되겠네. 요거 그대로 갖다 쓰니까.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할 모양이니까 이것은 코사인 X에다가, 이걸 적분 어떻게 나요? 이거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게, 적분을 뭐, 볼까요? 이거 적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모양이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요거의 모양은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요. 이게 이거잖아. 이게 코사인 이것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이거 사인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이렇게 고치는 거죠.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고치니까 사인 제곱 이것이니까 요것이 뭡니까? 요것이 코사인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요것은 코사인 분의 1이니까 뭐죠? 시퀀트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하니까 뭐예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적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적분한 거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적분하니까 모양이
이거 적분은 뭐예요? 마이너스 나갈까요? 마이너스 나가니까 마이너스 나가고 C 컨트 적분은 뭡니까? ln C 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가 되고 적분 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탄젠트 X.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은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적분은 사인 X가 되겠죠. 사인 X 되겠고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고 이렇게 그다음에 플러스 요거 사인 X 곱하기 사인 X의 적분이 뭐죠?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특수의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정리가 돼서, 뭐 모양이 뭐 정리하면 뭐더 이상 간단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모양이 정리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 우리가 사인 X 묶을 수 있나요? 아, 요거 묶을 수 있네요. 요거. 아이, 그렇죠. 또 코사인 묶어야 되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요거를, 아, 이거 뭐가 되나, 이거? 봐봐, 이거 조형이 되나? 되네요. 요거하고 이게 없어지네요. 이게 사인 X 요것이 없어지네요. 요거하고 요것의 모양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X 요거만 남네요. 그래, 간단히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모양이, YP의 모양이, 결국 요거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요거의 모양이, 요거니까 이것은, 결국은 코사인 X, 그리고 ln. 마이너스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있고, 요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ln, 뭐죠? C 퀀트 X 플러스 탄젠트 X의 모양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양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요거의 모양이 최종적인 뭡니까? 특수의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좀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부로 이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게요. 지난번에 했던 저기 비제차 미방의 모양들 전부 해결할 수 있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y2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x분의 2x. 자, 요거에 해를 구하자 이겁니다. 이 해를 구하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x 펑션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x분의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했던 역연산자의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단은 요 자리가 제로일 때 해가 뭐죠? 이퀄 제로니까 상수계선 모양에서 중구가네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이것은 y는 c1 더하기 c2x 중근이니까 1에 대한 중근 아닙니까? 그리고 1에 뭐 2에 x가 되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c1 2x 플러스 c2x에 2에 x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것이 결국 요거하고 이게 1차 독립이에요. 기저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기저 독립이 되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것이 뭡니까? u1, u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플러스 뭐죠? 그래서 yp를 구하게 되는 거죠. yp 모양입니다. yp를 구하자. 요거랑 관계됩니다.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yp는요. 자, 좀 이따 쓰기로 하고 우리는 렁스카인의 모양을 봅시다. 렁스카인. 자, 렁스카인의 모양인데 렁스카인의 모양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 써요. ex 쓰고. 자, 이거 씁니다. x2x. 이거 미분하니까 2x, 요거 미분하니까, 요거 곱하니까 2x 플러스 x, 2x가 되죠. 이것은, 자, ad 마이너스 bc. 어떻게 되나요? 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이 똑같으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이거만 남죠. 그러니까 모양이 뭐죠? 2x만 남죠. 이겁니다. 그래서, 롱스카인 1, rx. 롱스카인 1, rx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롱스카인 1에서는요, 요걸 할 거니까 요걸 다 빼죠. 빼고 나서 요것만 쓰니까, x, 2x, ex 플러스 x, ex. 그리고 전부 0으로 와요. 0으로 오다가 나머지 요 자리만 rx. 아, 최고창의 모양이 이것에서 이거 1의 모양 된 상태에서 모양이 이것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x분의 얼마죠? e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그러면 정리하는 게 되나요? x가 약분되나요? 약분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2의 ex.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약분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자, 롱스카인 2 rx의 모양 볼까요? 자, 롱스카인 2 rx의 모양은 똑같아요. 롱스카인 2는 요거를 요거 쓸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것이니까 이것은 자 이거 그대로 써요. 이거 그대로 쓰고 롱스카인 행렬에서 이것은 ex, ex 그리고 0으로 계속 오다가 마지막 요거만 뭐죠? rx가 뭡니까? 이것은 x분의 ex가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한 모양이 뭐예요? 정리하니까 ad-bc니까 이것은 x에다가 2의 뭐죠? exm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yp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P의 모양은, 자, 저거, EX 곱하기, 롱스카인 1, RX. 물론,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이거, 앞으로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쓰도록 하십시오. 자, X의 EX 인테그랄. 이것은 롱스카인. 여기다가, 뭡니까? 롱스카인 2, RX, 뭡니까? D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EX에다가 인테그랄. 롱스카인이 뭡니까? 이것이. 이거죠? 이것이니까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1 dx만 남는 거고 x, ex, 인테그랄 이것은 요것이 저거니까 이것은 2의 ex에다가 이것이 뭐예요? x의 2의 ex 아닙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모양 결국 남는 게 뭐만 남죠? 남는 게 이것은 x분의 1 dx 이렇게 남는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문제 끝났네요 끝났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적, 뭐니까, 마이너스 x, 이거 x죠? x입니다. 마이너스 x에다가 2x 이렇게 되고, 요거 x 이것이니까, 플러스 요것은 x분의 적분은 뭐죠? ln x. 그러니까 x, 그러니까 x 2의 x에다가 뭐죠? ln x. 이것이 바로 특수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뭡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특수의 모양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계속 이제 같은 형태를 이제 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를. 그래서 여러분 손에 익도록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모양. 조금 이제 복잡한 모양 하나 더 볼까요? 자, y2 프라임. 네, 플러스 6y 프라임. 플러스 9y 이크루. x의 제곱 플러스 1에 뭐 2에 마이너스 3x 요거 모양. 이거의 일반해를 구하자. 이렇게입니다. 일반해를 구하자. 이렇게. 자, 이거의 모양을 보시면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에 요거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당시의 모양이 분수로 이게 들어간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 모양이니까 요것이 제로가 할 때는 뭡니까? y는, 이거 중근이네요? 마이너스 하면 중근을 가지니까 이것은 c1 플러스 c2x에 2에 뭐죠? 2에 마이너스 3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수는 뭔가 요거랑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뭐 이거 정리하니까 c1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c2x 2에 뭐죠?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u1, 요게 뭡니까? u2입니다. 그러니까 yp.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써볼까요? 롱스카인, 행렬식. 행렬식이니까 롱스카인에서 이겁니다. 요거 씁니다. 2에 마이너스 3x. 그거나 마찬가지. x 2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가요. 갑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 2에 마이너스 3x. 좀 크게 써야겠네, 이거. x2에 마이너스 3x. 자, 이거 미분 들어가. 이거니까 2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 이것은 요것이니까 마이너스 x에 3에 2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겠네요. 이겁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미분이니까 이겁니다. 자, 이것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d 마이너스 bc.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없어지네. 요거 곱한 거 요거랑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요거니까 뭐죠? 2에 마이너스 얼마? 6x.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곱하기 할 때 이거 9x의 제곱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이거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결국 여기 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롱스카인 1rx. 이거의 모양은 이렇게. 자, 이제는 뭡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요. 롱스카인 1에서 이거랑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x2의 마이너스 3x. 2의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2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자, 계속 0으로 오다가 뭡니까? rx 이거. 아, 여기가 1이 됐죠? 갑니다.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1의 2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뭐죠? ad 마이너스 bc. bc니까 없어지고 요거는 뭐예요?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1의 x의 마이너스가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이겠고 요거 곱한 거니까 2의 뭐죠?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롱스카인 2rx의 모양은 마찬가지로 자, 롱스카인 2는요, 여기가 이제 계속 0으로 오다가 할 거고, 요거 이제 그대로 쓰죠? 쓰니까, 2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2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자, 이제 계속 0으로 오다가 요 자리만, 뭐죠? 이 자리만 rx가 옵니다. rx. 요거요. 이거니까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래서 ad 마이너스 bc니까 정리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이것은 뭐죠? x의 제곱 플러스 1에 2에 마이너스 6x, 이런 모양이 되겠다. 볼 수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모양이 다 정리됐으니까 YP의 모양은 Y particularly solution은 자, 저거 2에 마이너스 3x 곱하기 인테그랄 롱스카인. 자, 정리되는 거 정리다. 롱스카인 분의 롱스카인 1 rx의 모양 이겁니다. 일단 이거니까 롱스카인이 얼마예요? 이거죠? 요거. 그다음 요겁니다. 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분의 이것을 요것이 약분되죠. 약분되면서 요것만 남네요. 남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모양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의 x 이렇게 남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마찬가지 자 x2의 마이너스 3x 곱하기 인테그랄 자 롱스카인 저거 롱스카인 2rx 요거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마찬가지로 약분되겠죠? 요렇게 약분 남는 게 뭐죠? 이것은 x의 제곱 플러스 1의 dx의 모양만 남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자 마이너스는 나가면서 요거 미분하는 것이 여기에 있죠? 적분입니다. 적분 절대로 어려운 적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분한 게 있으니까 2를 만들고 없애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x는 그대로 있고 요거 미분한 것이 있으니까 ln이죠. ln x의 제곱 플러스입니다. 이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적분이 안 되면 사실 미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적분 공부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요것은 뭐예요? 아크타니엔 테스트죠.
플러스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3x 아크탄젠트 얼마? x. 이게 바로 뭡니까? 최종적인 특수의 모양이 되겠다. 이제 모양이 복잡합니다만 특수에 저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갖다 놓으면 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요. 그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이제는 코시의 모양을 갖고 있는요. 그 앞에 있는 이제 B 수반 제차의 모양이요. 수반 제차의 모양이 코시로 있는 거 있잖아. 두 문제만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연습하겠어요. 이렇게. 자, 모양을 보시면 어느 거로 갈까요? 자, 이거로 가볼까요? 자, x의 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x y 프라임 마이너스 y 이크로 4. 자, 요거의 일반해를 구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약간요 rx의 모양만 잠깐 조심하시면 돼요. rx의 모양만 살짝 조심하면 이제 되는 모양인데요. 여기가 4다. 여기가 제로면 코시미방으로 그냥 끝나요. 끝나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0이 아닌 모양이 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비제차의 모양이에요. 그것은 일단 먼저 요자리가 제로일 때는 먼저 구해야죠. 이 자리가 제로일 때 해를 구하라고 하면요. 이거 코시미방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이제 공업사 파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요 자리가 제로가 안 되면 이것은 이 자리 제로일 때가 안 되면 이것은 미방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먼저 요 자리 제로일 때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이코로 제로면은. 특성방식의 모양이 뭐죠? T-1이 무조건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무조건 T 마이너 여기 그냥 1승이니까 2다 그럼 2 그냥 이코로 얼마? 제로의 모양이니까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 뭐야 이것은? 마이너스 1이코로 제로네요. 그러니까 T는 뭐죠? T는 1하고 마이너스니까 결국 Y는 C1 이것은 2의 1이니까 1 ln x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X의 몇 승? 1승 플러스 C2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X의 마이너스 1승 즉 X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Y P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YP를 구하는데, 먼저요, 렁스카인 행렬식을 구해야 되는데, 렁스카인 행렬식에서 보세요. 일단 요거 장난할 거거든요. 요거하고 요것입니다. 이것인데, 일단은 X, X, 마이너스 1. 자, 요겁니다. 요거 갖다 써요. 그리고 미분하니까 얼마? 1.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승계. 정리해볼까요? AD 마이너스 B시면 얼마인가? 이것이. B시면. 마이너스 요거 이것이니까 X분의 1이고,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x분의 2네요 마이너스 x분의 2가 나왔죠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렁스카인 1 rx는 어떻게 될까요 렁스카인 1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보시면 렁스카인 1에서 이거 요겁니다 여기서 이거 다 빼죠 빼고 이거 씁니다 이거 쓰니까 x의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이죠 여기서요 그대로 사냐 이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요 여기가 있잖아 1일 때 모양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1일 때니까 이거 살짝 나눠요 나눌 때 모양이 뭐죠? 이것은 결국은 x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rx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rx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여기에 모양이 뭐예요? 0에다가 뭐죠? 이것은 x의 제곱분의 얼마? 4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거의 모양은 결국은 ad-bc니까 결국은 이것은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됩니다. 조심할 건 이겁니다. rx. w2rx 이거의 모양은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저기에서 x1 쓰고 나서 요 자리를 전부 0으로 메꾸면서 rx 자리 조심할 거 살짝 나눴을 때 모양이 x의 제곱분에 된다는 거. 되니까 이것은 얼마? 예. 이것은 x의 제곱분의 4. 그럼 이것은 x분의 얼마? 4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yp의 모양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yp의 모양은 자, x 씁니다. x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인테그랄 렁스카인 요것분에 요걸 하는 거예요. 요것분의 이겁니다. 그럼 이거 모양이 뭔가요? 이것은. 마이너스 x의 x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4가 되는 모양이죠. 약분하니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2인가요? 그러니까 x의 제곱분의 2네요. 이것은 x의 제곱분의 2 dx. 이렇게. 오케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이것은 x의 마이너스 1승의 인테그랄.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것분의 롱스카인 2 rx 이것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정리하니까 뭐예요? 이거 정리하니까 요것분의 이거니까 x분의가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뭐예요? 이거에 dx가 되겠죠? 뭐 끝났네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x 2가 2가 나가고요. 2x가 되면서 곱하기 x제곱분의 1 적분은 마이너스 x분의니까 마이너스 얼마? x분의 1 플러스 요것은 x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요것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니까 뭐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2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가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이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게 볼 수 있습니다. yp. 그래서 결국 yp의 모양이 마이너스 4니까 요거의 값이 얼마라고요?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봐가지고 뭐 요것은 이제 적죠 뭐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사실 연습할 필요도 없는 건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이거. 자 이제 마찬가지로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아 x 이건 비분방식 모양이니까 x의 제곱 y2 프라임 마이너스 4xy 프라임. 이 y 프라임 대신에 이렇게도 냅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거 뭐 다시 설명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죠? dy 이렇게도 내요. 맨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좀 모르지 말고 이건 두번 비분 이런 것도 아니면 d의 제곱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자, 플러스 6y 이퀄 x의 4승 사인 x. 저 요거의 일반일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코시마이가 일단 요 자리가 제로일 때 해를 구하지요. 제로일 때 해를 구하니까 이것은 특성 방식의 모양이 t의 t 마이너스 항상 나오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에요. 그럼 이것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죠. 2하고 3이네요. 2하고 3이니까 코시미 방식에서 y는 c1 x의 2승. C2, X의, 뭐죠? 3승. 2하고 3이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Y, 뭐죠? P를 구할 거죠. 이게 바로 U1, 이게 뭡니까? U2예요. 그래서 이런 롱스카인 행렬식은 이렇게. 이것은 X의 제곱, 여기는 X의 3승. 미분하니까 2X, 미분하니까 3X의 제곱이죠. 이게 1차 독립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로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곱하니까. 3X의 4승, 3X의 4승이죠? 4승, 마이너스 2X의 4승. 그러니까 이것은 x의 4승이 나오네요. 4승 나옵니다. 자, 이런 롱스카인 1 rx의 모양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rx의 모양이 줄입니다. 다 없애고요. 일단은 x의 3승 3x의 제곱에 주의할 거는 요거 다 없애면서 0으로 오는데 rx가 뭐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요. 요 x제곱의 모양으로 최고제곱에 나눈 모양을 써야 돼요. 나누다 보니까 뭐죠? x의 제곱. 그래서 x의 제곱 sin x의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은 뭐 하는 거죠? 이것은 ad -bc. 마이너스 x의 5승 사인 x의 모양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롱스카인 2 rx의 모양은 마찬가지예요. 롱스카인 2니까 요 자리를 다 없애죠? 없애면서 적으니까 이것은 x의 제곱 2x 그리고 0으로 계속 오다가 여기에 마찬가지 rx 모양 저 x로 나눈 거 x의 제곱에 사인 x가 되더라. 그럼 이것은 에디만 빛이니까 이것은 x의 4승의 사인 x가 됩니다. 자, 결국은 자 yp의 모양은 어디갔어요? 이것은 x의 제곱, 그렇죠? x의 제곱 이렇게 x의 제곱 인테그랄 롱스카인 요것뿐의 요겁니다. 이거니까 요거 뭡니까?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x sin x dx 플러스 마찬가지 가져옵니다. 자, x의 3승 인테그랄 롱스카인 2 rx 요것이니까 어디갔어요? 요거로 요걸 나눠야죠? 나누니까 뭐죠? sin x dx 이것이 바로 특수해가 되죠. 그럼 이것은 모양이 마이너스 나갈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대해서 부분적분이네요. 부분적분의 모양 쓰니까 x, u 프라임하고 v 해가지고 부분적분 쓰는 거죠. 여기 x가 들어오고 이게 sin x 뭐야? 그러니까 sin x가 들어올 거니까 이거 적분하니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cosine x가 되겠고 그다음에 sin 적분이 마이너스 cosine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인테그랄 cosine x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분하니까 뭐죠? sin x 부분적분. 부분적분 쓰세요. 이게 저기서 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것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적분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여기서는 적분 얘기하자는 아닙니다. 적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적분 가서 보시러 가요. 이것의 적분은 뭡니까? 마이너스 이것은 x의 3승의 뭐죠? 코사인 x의 모양이죠. 사인 x 코사인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 없어지는 게 없을까요? 혹시 또 봅시다. 또 혹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이거 없어지네 이거. 이렇게 전개한 거랑 이거랑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이것이 남는 것이 마이너스 x의 제곱 사인 x만 이렇게 남죠. 이것이 바로 특수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 최종적으로 뭡니까? 여기다 갖다 쓰면은 특수의 모양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요. 롱스카인 거는가 써가지고 하는 이제 비제참이 모양이 모양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기본적인 공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리했어요. 근데 이것도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틀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몇 번이 반복하다 보면요. 금방 됩니다. 이것은 뭐 공학수학 책에 그런 것처럼 유도하지 하지 마시고요. 공식에 맞춰서 구슬하니 하면 시간을 빨리빨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미분방 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가요. 굽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특수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양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 이제 굽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저기 미분방식의 마지막 모양에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열린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미분방식의 모양은 이제 끝이 납니다.